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짚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이제 FMC가 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이 되면은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약간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뭐 FMC 앞두고 뉴욕 정시도 그렇고 약간 좀 몸살이기를 한다. 그렇죠. 뭐 우리 정시도 그렇고 한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는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내에 뭐 한 번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체로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판단할 때 뭐 점도표가 어떻게 되느냐, 뭐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정시 변동성은 좀 확대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다 우리가 예상을 못하던 거냐면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2월 회의까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 40%. 이게 또 절반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많이 올려야 한 번 정도 이제 올해 내로 올리겠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판단과 예상이 있을 정도고 그렇다면은 뭐 그게 대비해서 뭐 증시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큰 변화는 없어요. 거의 뭐 보합 상태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면 하반기에 변동성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예요.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올 여름도 매우 더웠지만 겨울은 또 매우 추울 수가 있다. 그러면은 또 난방비가 또 더 유가와 연결되는 그렇죠. 것이기 네.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지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경제팀들은 지금 최상목 경제수석도 그렇고 뭐 하반기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신중한 사람도 한 사람 있어요. 하는 총재 이창용 하는 총재는 항상 신중합니다. 네, 그분을 제가 옛날부터 지켜봤지만 신중한 분이에요. 옛날에도 신중했고 지금도 신중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하반기에 죄송합니다. 우리 뭐 변수라고 하면 유가가 있고 또 중국 변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합해 보면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하지만 뭐 우리가 꾸준히 또 성장하는 것은 그 산업의 또 특성이고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산업들은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데일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고 조언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업종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로봇이 핫합니다. 예.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대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관련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가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네. 이제 우리가 하나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참 우리가 상상만으로 머물렀던 것이 이전에 뭐 마징가 제트, 로봇 테크보이 이럴 때는 네. 그게 미래에 되겠어? 뭐 깡통 로봇도 가능할 일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심지어는 어떤 뭐 순정 만화에 보면은 사람과 같은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어요. 근데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산업 현장에 가면 공장에 가면 띡띡띡띡 움직여서 뭐 산업용 제조 로봇도 있지만 그죠. 이제는 점점 확산이 돼서 이미 나왔죠. 커피를 타주는 로봇, 요리를 해주는 로봇, 또 이제 서빙을 해주는 로봇은 이미 상당히 서울 시내에도 많죠.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로봇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로봇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산업을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로봇 앞에 협동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서로 콜라보가 되는 거죠. 사람과 콜라보가 되는 그런 형태의 로봇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주가는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지만 이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발전을 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어떤 종목이나 주식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처음에 상장할 때 얼마였습니까? 이 이야기 또 해야 됩니까? 4만 5천 원이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종목도 정말 올 초만 하더라도 몇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 수십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의 변화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선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은 중요한 게 어떤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풍부한 재원이 필요한데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로봇 종목입니다. 그러면 관련 유관된 중소기업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기업이 탐내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어딘지 여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인데 먼저 삼성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어요. 네.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이제 삼성이 투자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실제 이것이 올 초만 하더라도 그냥 몇만 원대 정도의 주가였다는 걸 생각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달 하반기에 이제 상장을 하는데 이달이 이제 공모를 합니다. 바로 우리 최원 앵커도 탐내는 바로 두산 네. 로보틱스 탐낸다고 말씀드렸지 뭐 더 깊숙한 건 모릅니다 저는. 예. 그다음에 하나그룹도 지금 협동 로봇기업 하나 로보틱스를 10월 달에 출범할 예정이에요. 다음 달에.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룹사로 보면 하나 또 L자 들어간 기업들이 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게 상당히 지금 좀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가 계속 부쩍부쩍 신사업을 많이 해요. 제가 김동관 회장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 김성현 회장에 이어서 지금 김동관 회장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합니다. 하버드대 출신이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하나 오션으로 만들었죠. 그다음에 지금 방산도 아주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그다음에 지금 하나 로보틱스가 곧 출범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하나 로보틱스의 출자 기업의 계열사 중에서 어디냐면 하나 호텔인 리조트예요. 이건 무슨 이유일까? 이건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나 디로보틱스 등 계속해서 뭐 주가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인 상황 추이를 보면은 1년간, 2년간으로 보면 분명히 1년 전, 2년 전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로봇 분야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다른 데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스트나 뭐 충남대나 이런 휴머노이드가 전 세계에 나와서 성적을 좋게 받고 있어요. 그런 기술력과 학생들의 관심도 우리의 그 로봇공학까지 결합된 걸 보면 상당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노다지가 될 수 있는 물론 이게 우리가 투자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쪽이 바로 로봇 산업이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참 우연의 일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인건비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렇죠. 인건비가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기업들 측에서는 로봇 개발에 엄청나게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고 예, 미국 내에서는 예. AI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테마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그만큼 또 기술력도 받쳐주고 있고 산업 자체가 어쨌든 간에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테마가 아니에요. 저는 왜 테마가 아니냐면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리포터들을 보면 앞으로 뭐 수백조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로봇 산업이다. 앞으로 사람을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계속 인구가 줍니다. 지금 중국도 이제는 인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도가 인구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사람의 이 노동력, 그다음에 인건비가 상승하죠. 여러 가지 노동 조건도 있죠. 열악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죠. 또 24시간이라는 문제도 있죠. 이걸 대체하는 것이 바로 또 이제 로봇입니다. 물론 여기는 사회적인 이슈들도 뒤따릅니다. 아, 그럼 로봇들이 사람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는 거야? 이럴 수 있지만 그거는 뭐 또 우리가 차차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테마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계속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제 우리 최원 앵커가 워낙 진행을 잘하기 때문에 최원 로봇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부품이 많이 들어가겠죠. 배종찬 로봇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산업 제조 로봇 분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협동 로봇입니다. 콜라보, 콜라보러티브 로봇이 나오는 것인데 의료, 이제는 뭐 이동, 그다음에 요리 이것까지 다 할 수 있는 로봇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로봇을 통해서 이런 다빈치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지금 여러 의료기관에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로봇이 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관련 인프라도 계속 구축이 되고 또 로봇 산업이 그런 분야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에요. 이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한때 이제 로봇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국한됐던 것은 주로 이제 제조 설비 쪽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앞으로 굉장히 우리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 심지어는 이제 고령화되게 되면은 1인 가구도 상당히 늘어나는데 그렇죠. 이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로봇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 할리우드 영화 기억나실 텐데 H.E.R. 허인가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 상호작용을 벌이면서 남자 배우와 그 연기를 하는, 물론 그건 연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로봇이 빠른 시일 내에 등장할 수 있다. 우리가 챗GPT다. 그다음에 생성형 AI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인공지능의 역할이 계속 커지게 되면 이것과 로봇이 또 결합돼서 또 자율주행과 결합돼서 정말 그 분야 자체가 무궁무진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산업이 성장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될 텐데요. 특히나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정부 지원이 앞으로 가장 저는 많이 들어갈 부분이 로봇이에요. 뭐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 이전부터 로봇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카이스트 서울대뿐만 아니라 뭐 연대, 고대 다 마찬가지로 한양대까지 다 이렇게 이 로봇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지방 국립 거점 대학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성장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다 없애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개선 과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 네 가지 분야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모빌리티, 이동을 하는데도 로봇이다. 그다음에 세이프티, 안전과 관련된 것도 로봇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당에서 일할 때 요리를 로봇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뭘 하느냐. 프렌치 토스트를 하고 옆에서 바로 또 감자튀김을 하고 있는 로봇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면서 협업 및 보조 인프라 중심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물론 지금 2030년 글로벌 로봇 시장을 보면 약 213조 원. 물론 이 이상이라 그래요. 213조 원 규모인데 여기서 10%만 가져와도 무려 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시장을 우리가 충분히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고 지금 중견 중소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봇 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게 네. 두산 로보틱스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자, 두산 로보틱스. 저는 두산에서도 앞으로 주력화 될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이 한때는 우리가 두산 중공업 등등 많았지만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으로 바뀌면서 조금 기업의 형태가 변화가 있어요. 네. 이런 가운데 미래 첨단 산업으로 가는 그 천명의 역할을 하는 게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 구조를 보더라도 조금 주춤하지만 이건 곧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협동 로봇 솔루션 전문업체, 지금 글로벌 탑3입니다. 그래서 지위를 또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고 지난해 말에는 북미 유럽에서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달성을 했어요.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또 로봇 수요 증가의 조기 이익 달성. 최근에 이제 이익 달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을 투자해 놓은 그 비용에 대한 회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지금 상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지금 IPO를 앞두고 기업 공개 앞두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청약할 때는 뭐 많은 주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장되고 난 이후에 주가 조정이 될 때마다 조금씩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전략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두산 로보틱스도 있겠지만은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주가가 잘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그 산업 자체에 대한 투자 랠리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물론 이제 지금 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2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대 주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초만 하더라도 불과 몇만 원이었는데 삼성전자가 2월 달에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급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가치나 역량과 또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앞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삼성의 이 로봇 산업, 자동화 관련된 이 산업에 상당히 또 기여를 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옵션 계약을 맺었는데
주식을 한 60%까지 또 삼성이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계열사가 됩니다. 이러면 확 달라지죠. 어? 삼성전자의 계열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뉴로메카입니다. 자, 뉴로메카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로봇은 뭐냐면 푸드테크, 이른바 치킨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의 기술을 이 뉴로메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이 식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로봇의 경우에는 그 로봇으로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위생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오일이 새 나간다든지 아니면 부품이 튀어나간다든지 이거는 뭐 정말 경천동리할 일이죠. 그런 것까지 다 인정을 받은 그 기술을 이 뉴로메카가 가지고 있는데, 10월 달에 출범하는 하나그룹의 하나로보틱스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 호텔앤리조트가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요식업과 또 호텔업과 관련해서 로봇의 역할이 앞으로 하나 로보틱스에 기대가 돼요. 그러면은 이미 푸드테크 이 전동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뉴로메카죠. 그러면 하나 그룹이 뉴로메카의 기술을 굉장히 좀 탐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뭐 어떤 서로 간에 기업 간에 뭐 거래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걸 생각한다면 상당히 뉴로메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하나 그룹이 또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 여기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대동입니다. 그전에 이제 SBB테크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 SBB테크는 산업용 로봇 핵심 부품이 이게 이제 이 하모닉 감속기, 이게 굉장히 움직이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어떤 로봇들도 제 위치에서 정상적인 시간의 기능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것을 아주 조화롭게 하는 그 기능 자체를, 물론 다른 기술까지 국산화를 해버린 기업이 SBB테크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보려고 했고, 그다음은 대동인데, 대동은 농기계 관련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코스코와 이제 협력을 해서 농업과 관련된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면 들판에 나가면 논인이 바시링 하면 앞으로 로봇이 일하는 시대가 나올 거예요. 참 떼약볕 힘들잖아요. 그것을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모든 로봇에서는 일단 뭐 인공지능도 있겠지만 로봇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솔루션 시스템은 우리가 제작하는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대만이나 유럽에서 제작하는 로봇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소프트웨어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회사가 티라 유텍, 스맥이거든요. 이 기업들까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주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